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조의 책 이게 뭐라고? 39 퀘스천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39이에요? 저희 질문은 저희가 합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날씨가 다행히 맑아요. 근데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저 이런 날씨 좋아해요. 비 오다가 갯날씨.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책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9 to 6?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 좋아하는 꽃은? 장미꽃. MBTI 결과 믿는 편이세요? 분하지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유조의 MBTI는 뭐예요? 인프피입니다. 스트레스는 보통 어떻게 푸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잠이 와요. 뮤지션이자 작가이자 책방 주인이고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뭔가요? 뮤지션.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일은? 그 계산 안 해봤는데 하나 꼽아야 되는 거예요? 아우, 질문은 저희가 하기로 했죠. 책방에 커피 팔아요? 책방에서는 안 파는데 옆에 카페에서 팔고 있어요. 가실래요? 네. 지금 연애 중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은 얼마나 오래 만났나요? 한 5년, 6년? 결혼관이 궁금한데 왠지 요조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결혼 생각은 특별히 없습니다. 8개월 차 러너잖아요. 오늘은 몇 킬로미터 정도 달렸나요? 요 며칠 계속 비가 와가지고 못 달렸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달려볼까 봐요. 달리고 난 직후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진짜 최고. 마라톤 풀코스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10년 뒤? 10년. 10년. 중고 제품 거래도 자주 하시는데 제주도에서도 중고 거래 한 적 있어요? 그럼요. 거래한 물건 중 가장 큰 물건은 뭐예요? 소파? 갖고 싶은 물건 있어요? 있어요. 애플워치 너무 갖고 싶어요. 하루에 커피는 몇 잔 정도 마셔요? 커피 취향도 궁금한데 자, 아메리카노 대 라떼 어떤 거?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 따뜻한 아메리카노 어떤 거? 여름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떡볶이랑 같이 먹는 음료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제주 막걸리가 정말 천생연분입니다. 아야! 근데 몸에 타투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몇 개 정도 있어요? 11개? 가장 최근에 한 타투는? 이 뱀 타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제 동생이 뱀띠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요조는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여행을 못 가는 게 좀 힘듭니다. 지금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해외여행지는? 대만? 외국어 할 줄 알아요? 몇 개 정도? 그냥 잘하는 거 아니고 할 수만 있는 거로는 잉글리시, 니혼고, 프랑스. 배고파요를 프랑스 말로 하면? 쉐팬. 꽃다발과 케이크 중 선물로 받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케이크.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몇 권 정도? 두 권. 제목이 뭐예요? 떨림과 울림,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지금 요조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고민이 너무 많다는 게 고민입니다. 요조에게 책이란? 당근과 채찍. 그런데 요조가 제주도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거는 얘들아, 옥수수 따러 가야 제가 옥수수를 따러 가야 돼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자, 아르마!